근데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그 사람에 대한 화가 그래도 많이 없어져. 여보세요? 아이고, 오늘은 처음 통화하는 거네. 아이고, 뭐 그렇게 바빠가지고 이거 연애하겠어? 어? 고생했어. 지금 목소리만 들어도 피곤해 보인다요. 씻었어? 아, 그래? 아, 같이 씻겨줘야 되는데. 아니, 농담이야. 아니, 뭐 그런 건 둘째치고 그냥 왠지 지금 같이 옆에 누워있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좀 아쉽네. 뭔가 잘 모르겠는데 오늘은 왠지 꼭 안아줘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. 아까 카톡 할 때도 좀 짜증나는 일도 많았잖아, 오늘. 그래도 잘 참고 견뎌서 너무 대견해. 내 여자 할 만하다. 아이고, 고생했어. 그래도 뭐 일단은 한번 지나갔으니까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. 아, 나는 가끔 그렇게 좀 심적으로 힘들 때 있잖아. 짜증나거나 이럴 때는 예전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었는데 지금은 조금은 알것 같아. 일단은 가장 확실한 거 하나는 짜증난다고 그거를 티내거나 하면 안 된다는 거. 근데 또티안 내면 뭔가 계속 더 답답하고 짜증나잖아, 그치? 막나 지금 화난 거 알아줬으면 좋겠고. 그럴 때는 뭐 그냥 속으로 아 진짜 화가 난다, 쟤한대 때리고 싶다, 막 이렇게 꿀밤 한대 제대로 때려주고 싶다, 막 이렇게 하면서 진짜 아주 꿀밤을 한대딱 때리는 거야, 상상으로. 근데 그냥 때렸는데 머리에서 아주 혹이 엄청 크게 나타나는 거야. 한대 맞았다고. 그래가지고 그 혹이 점점 커져서 머리만한 혹이 하나 더 생긴 거야. 그랬는데 갑자기 저쪽 창문에서 벌한 마리가 날라오더니 그 혹을 벌침으로 빡 쏴버리는 거지.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어머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귀여운 아기 고양이로 변했어. 그러면서 옆에 흘려져 있던 우유를 핥아먹기 시작해. 뭐야 이게. 근데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그 사람에 대한 화가 그래도 많이 없어져. 아유, 저 애기 고양이 같은 놈, 뭐 이렇게 되고. 어때, 좀 생각해보니까 좀 그런 거 같지 않아? 지금 당장 떠오르는 미운 사람 한 명을 생각하고 그 사람이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. 그리고 꿀밤을 있는 힘껏 아주 직성이 풀리도록 팍 때리는 거야. 갑자기 머리에서 혹이 그냥 엄청 커져가지고 머리만한 혹이 있고, 지나가던 꿀벌이 창문으로 들어와서 벌침을 빡 쏘니까 뻥 하고 터지면서 아기 고양이로 변한 거야. 아기 고양이는 진짜 귀여운 아기 고양이야. 그리고 옆에 있는 우유를 핥아먹고 있어. 어때? 좀 괜찮아지는 것 같지 않아? 아휴, 뭐 말도 안 되는데 뭐 어떻게 이런 거라도 하고 있어야지. 그렇다고 진짜 때릴 순 없잖아, 그치? 말이라도 한마디 잘못했다가는. 아니, 근데 이게, 뭐, 상대가
뭐 나보다 더 힘이 강하거나 지위가 높거나 이런 걸 떠나서 뭐랄까, 그러니까 힘대 힘이 직접적으로 막 부딪히는 상황은 되도록이면 안 만드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. 좀 살아보니까. 뭐랄까, 어느 한쪽이 아주 압도적인 힘을 갖고 있을 때는 사실 그런 상황 자체가 발생도 잘안 하고, 설사 발생해도 금방 끝나거든. 근데 그 힘의 격차가 크지 않으면 크지, 많지 않을수록 서로에게 엄청 큰 피해를 주게 돼. 그래가지고 결국 하면 그 사람한테도 피해를 입히지만 내 손해니까 되도록이면 그런 상황을 안 만들려고 하지. 어쩌다 이 얘기까지 나왔냐. 아이고. 그 오늘은 이불 잘 덮고 주무시나? 아, 나는 어제 자는데 이불을 그냥 자다가 발로 뻥뻥 차가지고 부끄러운 짓도 안 했는데. 아, 일어나 보니까 이불이 없더라고. 그리고 이제 지하철 타고 회사 출근하고 있는데 콧물이 주르륵 나오는 거야. 아, 망했구나. 이 생각을 했지. 너도 잠꼬대 심하잖아. 아닌가? 심했던 거 같은데. 그렇지. 아직 내가 볼 일이 없었지? 다음에 한번 확인해 볼게. 진짜 잠꼬대 심한지 아닌지. 아이쿠. 아, 근데 맨날 이렇게 전화 통화하면 뭐 이번이 처음이지만 뭐, 아, 이건 아니잖아. 그러니까 뭐랄까, 이 시간에 전화를 하는 건 처음이지만 평소에는 네가 말을 많이 해서 대화가 굉장히 자연스러웠던 것 같은데, 지금은 너 힘들다고, 목 아프다고 가만히 있으니까 나 혼자 다 얘기하잖아. 그러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. 농담이야. 아이고, 피곤하지. 아, 나도 좀 어제도 잠을 많이 못 잤더니 막 서서히 눈꺼풀에 힘이 풀리면서 스르르르 눈이 막 감길라 말랑 감길라 말랑 하고 있는 것 같아. 뭔가 눈도 점점 뻐근해지는 것 같고, 뭔가 몸은 점점 나른해지는 것 같고. 이대로 눈을 감고 한 1분 정도만 있으면 금방 잠이 들것 같은 그런 느낌? 아, 너도 그래? 아이고, 어제는 잠안 온다고 늦게까지 못 자고 있더니. 아, 그거 한번 해볼까? 아까 인터넷으로 봤는데 이거를 하면은 잠을 금방 잘수 있대. 어떤 거냐면, 내 말을 잘 따라와 봐. 좀 누워 있잖아. 눈을 감아 봐. 그리고 내가 말하는 부위에 부분에 긴장이 쫙 풀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. 예를 들면 뭐 내가 눈 이렇게 하면은 눈에 있는 근육들의 힘이 쫙 풀리면서 뭔가 편안해지는 그런 걸 상상해 보는 거지. 한번 해볼게. 자, 눈을 감고 온몸을 축 늘어뜨린 상태에서 듣는 거야. 정수리에 있는 긴장이 쫙 풀리면서 몸이 편안해지는 거야. 그리고 그 다음은 이마, 그 다음은 눈썹, 그 다음은 눈의 근육이
편안하게 이완이 되면서, 그 다음은 광대뼈, 그 다음은 코, 그 다음은 입술, 그 다음은 턱, 이렇게 힘이 쫙 빠지는 거야. 그리고 좀더 내려와서 목, 뒷목, 이렇게 힘이 쫙 풀리고, 그 다음 어깨, 쇄골의 힘이 쫙 풀려. 그리고 팔뚝, 양쪽 팔, 팔꿈치, 손목, 손등의 힘이 쫙 풀리고, 손바닥, 손끝이 편안하게 힘이 쫙 빠지면서 나른해지는 거야. 그리고 다시 쇄골 밑에 있는 가슴, 등, 옆구리, 허리, 배 근육이 편안하게 이완이 되고, 그 다음은 아랫배, 엉덩이, 양쪽 허벅지, 무릎의 긴장이 쫙 풀리는 거야. 그리고 종아리, 발목, 발 등의 근육이 편안하게 이완이 되고, 발바닥, 발가락에 있는 근육들이 편안하게 이완이 되는 거야. 너무나도 편안해서 마치 공중에 붕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. 나도 모르게 점점 잠이 찾아오고, 눈꺼풀이 점점 무거워지면서 깊은 잠에 빠지는 거지. 여기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마다 점점 더 잠이 쏟아져. 숨을 더 깊게 들이마셨다가 내쉬었다가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